지난 38년간 대한민국 사망원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 바로 암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암보다 더 위험한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근감소증이 암 3기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치명적인 질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몸은 뚱뚱해지는데 이런데 근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힘이. 얘네들 앉다가도 이 팔다리가 후두루두루 막 이렇게 막 떨릴 때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실제로 근감소증에 따른 생존율을 연구한 결과 근육량이 정상인 그룹에 비해서 근육량이 적은 그룹의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육이 전신 건강은 물론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방암 판정을 받은 뒤에 항암과 방사 치료를 하면서 근력이 정말 제로였어요. 요새 굉장히 근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래 들어서는 점점 다리에 팔에 힘이 빠져요. 근감소증은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4분의 1이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신체 기능이 감소하고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이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 전략인 근육. 오늘 이 시간 우리 몸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 근육을 사수하고 건강 수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